아직까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 125 70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까지 그래요 잘한다 80대에 저승사자가 어다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제가 가사를 잘 몰라 90대에 하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게 가자 125 인간이 한번 죽어지면 12매끼 꽁꽁 묶어가지고 구녕구녕 틀어막고 손 묶고 발 묶고 내가 저승 가는 거 내가 한번 배쳐줄게 어떻게 가야 잘 가는 거 이 60대의 자세사자 나다나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시고 우리 산미시장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저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저 세상에서 나를 보던 자존심 상해서 못간다고 90세의 하늘님께서 도장으로 알아서 죽어지면 12매끼 꽁꽁 묶어 저 풍망산 전 가는 길에 이 한편을 들고 이 소리도 공덕을 많이 쌓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너무 도와줄 줄 알고 돈 없는 사람 돈을 좀 줘가지고 금전 공덕도 쌓고 죽어봐야 저승을 하러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대공덕 없으면 절대 좋은 데 못 가.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래서 하여간에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1년 12달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하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각설이 타령할 적에는 종교 따지지 마. 신 중에 제일 높은 양반이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사. 오케이? 그 다음에 부처님이요. 그 부처님이 중생들을 다 돌보시사. 세 번째가 누구요? 천지신명이요. 그 천지신명이 여러분들 가정을 돌보시사. 그 가정을 이 각설이가 해를 맞아준다 이 말이요. 비나리다 비나리다 천지신의 비나리다 부모님 전에 여자 빌고
아래도 위에 밀고 백년부부 화목 빌고 부자인은 생남을 빌고 하나님의 은덕으로 우리 부처님의 공덕으로 하여간에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몇 장씩 마음이 따지지 마라고 했지 하나님의 은덕으로 부처님의 은덕으로 공덕으로 하여간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하시는 말씀마다 꽃냄새 맛나시고 걷는 걸음마다 꽃길만 되시고 각설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께 여기 산미시장 찾아주신 모든 시흥 시민 여러분들께 빌어 박수 쳐야지 한번